그 자립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개띠 여자들이 양기가 굉장히 발달이 되고. 네, 안녕하세요. 백록의 최지원입니다. 양력 12월달은 특별하게 원래 개띠가 나쁜 해는 아니에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무난한 해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달이니까, 약간의 이제 친구나 지인들이나 부부 간에 또뭐 형제나 마찰은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뭐 크게 문제성이 일어나서 원수가 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개띠 특징은 천부적으로 손재주고 하나, 이게 예능 관련 쪽으로 다방면으로는 그 능력이 굉장히 출중해요. 실제로 방송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띠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장점이 명랑하고 진실과 성실을 중시하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충실한 믿음이 있다. 이래서 맡은 바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단점은 좀 냉소적이고 고집이 세고 심술 궂게 좀 잘하고 바른말을 잘한다. 똑바른 말, 촉바른 말을 잘해서 미움을 살 때가 있다. 그리고 또 공격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 실수로 곤란할 수가 있다. 참을성이 없고 싸우기도 잘하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힐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우울증이 올수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죠. 뭐 하다가 조금 안돼 버리면은 빨리 이제 조금 자신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띠들은 남자들보다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왕성해요. 여자들이 돈 버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나고 자립성도 강하고 그 자립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개띠 여자들이 양기가 굉장히 발달이 되고 기가 강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활기차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성적으로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따를 수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실제로 이성 문제로 조금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는 믿을 수 있고 현실적이고 신뢰성도 있고 뭐 끈기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폭넓게 베풀어 줄 수도 있는 아량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략이 풍부하고 품위도 있고 또 주위를 항상 잘 살펴서 주변 정리정돈을 되게 깔끔하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열심히 일을 잘 한다. 네, 그게 이제 개띠들의 성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조금 재능이 조금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많죠. 사람들한테 요즘은 사랑도 받고 뭐또 인정도 받고 이래서 개띠들이 아무래도 힘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2024년도 갑진년에는 6살, 원래 6살이죠. 2018년생 무술생들은 상충살이끼였기 때문에 건강이나 사고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년 7살이 들면서부터 약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18살 2006년생 병술생은 내년이 수능인데 수학 영어 쪽으로 조금 처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굉장히 수학이나 영어 쪽으로 열심히 해서 조금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살 1993년 계유생은 내년에 길조입니다. 문수운도 왕성하고 건강운도 좋고 취업운도 있고 좋은 이성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한 해를 즐거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살 1982년 임술생은 남으로부터 내 기운을 막 많이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원망 듣고 또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가지고는 밥상을 뺏기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가는 게 좋다. 특히 3월생과 4월생들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54살 1970년 경술생, 경술연도에 태어난 이분들은 내년 한 해가 악재입니다. 가장 안 좋은 한 해를 맞이하는데 간제수나 낙상수, 사고수, 금전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 닫는다, 접는다, 뭐 이런 문제,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직장은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형국이고, 부부 간에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자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먼 길 여행이나 특히 내년에는 홍수가 많이 침범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특히 더더욱 가면 안 되고요. 산에는 더더욱 가면 안 됩니다. 경수일생들은. 그래서 입춘이 딱 되면 내년 2월 4일 음력으로 입춘이 딱 되면 비방을 하시든지 액땜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66살 1958년 무술생들은 왕성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66살에 오히려 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나 내가 팔고 싶은 거 또 뭐 사고 싶은 거 사업이 닫을까 문을 닫을까 말까 뭐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상하게 조금 괜찮아지네 좋아진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 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8살 1946년 병술생은 건강 조금 조심하고 문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산다 판다 이런 문서를 확인을 잘하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개띠분들에 대한 운세. 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